상상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. 남. 결. 남 결. 이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. 2021년 호랑이띠 운세를 한번 볼 건데 20대 이제 23살에서 24시 되시는 분들 23 되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아들이 만약에 23이야 이러면은 내 맘대로 절대 안 되고 이기지 못하는 아들내미들이 많을 거예요. 네. 올해 막 방방 뛰고 다녔다 그러면 내년에는 오히려 축 처져서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 소리가 있을 거예요. 내가 하는 일 관련해서 변경하고 싶고 변동하고 싶어도 웬만하면 변동하지 말고 차라리 내후년 준비하라고 나오고요. 그 다음에 35분들로 가볼게요. 35. 올해도 인연이 맞는 합을 만나야 되는데 아닌 사람 만나가지고 상처만 한 번 두 번 하고 나서 넘어가는 사람. 예를 들어 내가 올해 이동을 했어요. 근데 생각보다 더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. 그리고 항상 내 주변에 어디를 가든 이 얘기해도 되나?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라고 또라이 확률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존재하는 나이대예요. 이 35 범띠가. 내가 일은 더 많이 했는데 왜 저 사람이 인정을 받고 저는 왜 진급이 안 돼요? 근데 이건 어딜 가도 이분들은 그래요. 근데 물론 재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게 이제 내 배필 운에도 같이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많대요.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 여잔데 시집을 아직 안 갔어. 계속 남자 팔자 그렇게 돌아가. 내 남편 자리 보기 원래 약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. 그거 바꿀 수도 있어요. 오. 그 다음에 만 일곱에서 만 여덟이 되시는 분들. 원래도 조금 중간중간에 몸이 안 좋으셨던 분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가 시작이 됐어요. 사실 위험해요. 칼을 대고 넘어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고요. 그리고 지금 몸이 자꾸 안 좋은데 병원에서 나오지 않는데 하는 분들도 내년 내후년 넘어가면서 이 고비 잘 넘기셔야 돼요. 근데 조상의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. 상인한 지가 얼마 안 됐어. 아니면은 오래돼서도 그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점상이 나온 적이 있어.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 자꾸 건드려 몸이 아픈 거예요. 근데 그때가 시작이 됐다고 문제가. 이때를 잘 넘겨서 간다 그러면 내가 왜 내 팔자 자식한테 물려준다 그러잖아요. 그거를 막을 수도 있고 내 명도 이을 수 있고 이런 것처럼 나아질 수 있는데 이 고비로다가 내가 더 고생을 하게 될 수도 있는 때이기 때문에 중년에 이제 두 번째 운바람이 바뀌면서 진짜 거세게 때려 맞거나 아니면 나랑 내 자식 자손의 길까지 바꿀 수 있거나 한 게 여자분들이 많이 그렇다고 하고요.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진급운이 지금 올해부터 내년까지 해서 얘기가 나오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 올라간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그렇다고 해도 구설바람은 조심해야 돼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9에서 60 6, 7, 8, 9 몸수가 안 좋아오면서 넘어왔던 분들이 특히 이제 남자분들 있을 거고 동법이나 묘자리 문제 있다고 나오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 분명하게 맞는데 뒤로 한 번 더 이러시면 일어나기 어렵고요. 그래서 회복을 잘 하셔야 되고 아프셨던 분들은 그리고 딸 자손 있는 분들 주의하시래요. 잠깐 뭐 주의하는지 말해 줄까요? 조금만. 많이는 말. 진짜 조금. 약간 초성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? 남. 오케이. 결. 남 결. 사실 이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. 남 결. 오케이 여기까지. 그래서 애 안고 다시 들어온다는 소리가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니까. 네. 딸 있으신 분들은 챙기시길.